안녕하십니까. 유일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또 마인드봇, AI 마인드봇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배용입니다. 배용 대표님. 네. 자, 오늘은 고등학교 교사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제. 네. 이제 참 교사들도 그죠. 뭘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대체하고 학습에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교사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입니다. 한 고등학교는 내년에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기 전에 15세 정도의 학생들이 AI 도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이 AI 도구 인간 교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해요. 네. 하지만 대체를 일부분은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 처음에 나왔을 때 시카고에서 다 반대하고 이제 뭐. 다 반대하고 시카고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시큼은 괴물같이 생긴 그죠. 그 쇠덩어리가 도로를 슉 하고 지나가면은 도로 주행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슉 하고 지나가면 옆에서 열심히 잘 가던 그죠 마차가 말이 놀라서 히힝하면서 마차가 뒤집어져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동차 도로 주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동차가 도로 주행하려고 나왔는데 도로 주행 금지. 1년 2개월 만에 포드 아저씨, 포드 자동차, 포드 아저씨가 막 로비해가지고 그죠 막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로비해서 그 법을 없앴어요. 폐지했어요. 그것처럼 아무튼 이제 교사가 막 등장합니다. AI 교사가.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했죠. 보고를 했는데 데이비드 케임 칼리지에서 시범 프로젝트가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돕죠. 네. 엄청나게 많이 도울 수 있어요. 학생들은 AI 기반 적응 학습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이 수업과 보조를 맞추는 대신에 자신의 속도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 반에 10명이 있으면 너는 수학 2하네. 너는 수학 10하네. 너는 수학 9하네. 이제 앞으로 선생이 앞에서 그죠 학생들하고 맞으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생이 학생들하고 옆에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도 레벨이 10인 사람이 있고 5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10하고 5를 나눠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7로 뭐 기준으로 해서 가르친다고 해야 되는데 로봇은 그렇지 않거든요. 10인 사람은 그 11을 가르칠 수가 있고 5는 또 6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학습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수준의 그 공부를 가리키니까 당연히 그 효과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조지아 대학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AI가 가리키고 또 일반 집체 교육을 해봤는데 AI가 가리킨 학생들이 훨씬 학습 성과가 좋았다고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태블릿 자기 책상 위에 한 개씩 놓고 하니까 그죠. 그렇죠. 지원자 태블릿하고 그죠 PC하고 뭐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AI 기술을 교육에 강제로 집어넣는 이런 그죠 영국이 수년간 직면한 교사 부족. 영국에는 교사 부족이 있어요. 네. 교사 부족이라는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다. 네. AI 매파들은 이를 다가올 일에 징조로 홍보할 것이다. 그러나 AI 기술은 눈에 띄는 단점과 항상 존재하는 환각, 헐루시네이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학생의 정신을 시큰하게 어지럽힐 수도 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중독처럼 AI에 빠져들어가서 AI하고만 놀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부작용을 충분히 근거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새로 나온 것은 전부 다 인간은 변화에 저항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유봉여 중에서 영어 선생을 했는데 그때 강원도 교육청에서 저 텔레비전을 3시간 이상 보는 아이에게 매질을 해라. 징계를 해라.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손바닥 내라 그래가지고 세 차례 내가 딱딱딱 때렸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매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 없었고 아이를
세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네. 하던 시절이어서 텔레비전 3시간 보는 게 뭐가 그죠? 텔레비전 그때 바보 상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군요. 저 게임 나오면은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뭐 중독, 그 다음에 AR, VR 나오면 무슨 중독, 전부 이렇게 새로 나온 신기술에는 항상 이렇게 반대파들이 네. 학생의 정신을 심각하게 이제 AI 중독 이런 게 네. 나올 겁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보 상자가 아니에요. 이처럼 새로 나온 신기술은 발전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신기술에 이 사람들이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AI 도구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데이비드 게임 칼리지가 지금 AI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뭐 코딩 과정을 AI가 하고 실리콘밸리 사립학교들도 AI 교육 쓰고 있고 뭐 챗GPT 쓰는 건 너무나 다양하고 아무튼 도서관에 그죠. 아이들이 책 한 권 보지 않고 전부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AI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지나갔어요. 네. 이미 우리에게 그것은 이제 그걸 뭐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AI는 실제 교사에게 귀중한 보안물이 되고 있다.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대체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어려운 거는 예, 로봇한테 시키고 또는 AI한테 시키고 교사는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People skill, human skill, 사람이 인성교육,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거, 콜라보하는 거, 그죠? 협업하고 네. 뭐 협동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LA 타임즈가 보도했듯이 그죠? 챗봇 제작자 알히어는 수백만 달러의 공적 자금을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재정 붕괴 뭐 이렇게 했는데 챗봇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고 뭐 어쩌다 뭐 장점 단점을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뇌졸중을 그저 돕는 로봇 코치가 나왔어요. 아, 예. 신기하더라고요. 예.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뇌졸중 로봇 코치 나왔습니다. 뇌 신호를 읽고 로봇 코치가 뇌 졸중, 뇌 손상 생존자에게 재활을 네.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뭐 말도 못 하는데 로봇은 짜증이 안 나니까 그죠? 계속해서 아 또 하고 또 따라해 아 따라해 뭐 따라해 뭐 이렇게 재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셔널 보토다리움 네. 네. 연구.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말이죠. 뇌졸중 환자들은 마음속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근육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뇌가. 근데 이 로봇이 그 뇌파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저 뇌출혈이 있는 사람이 지금 뭔가 이걸 그 끌어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걸 뇌파로 읽어갖고 그 사람의 그 운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강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뇌출혈을 당한 사람에게 뇌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강제로 우리가 재활훈련을 시키는데 이 로봇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재활을 시켜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굉장히 편리하고 효과적이라는 그런 아주 신기술입니다. 아주 네. 참 재미있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로봇이 우리 AI 마인드봇의 그 로봇도 이제 이런 기술만 조금 넣어놓으면 그죠. 이제 왜 노인 상대니까 우리가 가사 도우미니까 아 노인이 이제 치료를 받고 와서 뇌 손상을 받고 치료를 집에 와서 있을 때 이렇게 요거만 조금 기술을 좀 집어넣으면 그죠 네, 이제 네. 재활 생존자 뇌 손상 생존자 재활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우리가 뭐 기술.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이것도 꼭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네. 사람들은 정말 24시간 그죠 뭐 가족에 붙어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돈 벌어야 되니까 네, 이놈의 로봇 하나 딱 갖다가 붙여놓으면 네. 그죠? 아무튼 좋을 것 같아요. 네. 뇌졸중 생존자 80%가 영향을 뇌 손상 그죠? 뇌 손상을 네.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팔 기능을 개선하려면 작업별 운동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는 힘들고 로봇이 이렇게 네.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죠? 요 사람이 지금 팔을 움직이니까 얘가 로봇도 같이 움직이고 그렇죠. 같이 따라하고. 그렇죠. 로봇이 사실은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죠 뇌졸중 환자가 지금 따라 하는 거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저 로봇이 뇌 신호를 해석하고
움직임 모양을 능력을 그저 시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를 읽는 거죠. 읽는, 읽어서 네,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를 파악을 네. 하고 파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할 일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네, 스코틀랜드 병원에서 시험을 조직화해서 기술을 더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는 AI가 인류를 구할 것인가 해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여기서도 저기 그 벤 괴리실이 나오더라고요. 예예예. 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한 거예요. 자, AI에게 이건 까다로운 문제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때에 그죠. 브라운 대학교 컴퓨터 과학 교수 마이클 리트먼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AI의 잠재적인 이점에 대해서 연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헛된 꿈입니다. 이렇게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그죠? 새로운 것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이야기들 이제 앞으로 유망한 그런 기술들을 AI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샘 알트만 일단은 뭐 그죠? 인간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인간부터 똑똑한 게 2029년 정도가 되면은 샘 알트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간보다 똑똑하고 인류를 향상시킬 것이다. 뭐 샘 알트만은 여기 좋다고 이야기하지 자기 여기 개발하니까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싱귤래리티 재단의 그죠 AGI 소사이어티 이르는 벵고르첼은 2029년까지 일반 AI, 이게 AGI입니다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일단 똑똑한 인간만큼 잘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된다면 이 AI는 자신의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한 인간보다 1000배, 그죠? 그죠? 100만 배 더 잘 생각하고 기계로부터 뭐 이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몇 년 안에 올 것이다. 네, 그게 ASI입니다. 그러니까 그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사람보다 더 나은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인텔리전스죠. 예, 예, 여기 얘가 이제 데시다 뭐나 노래하는. 네. 나는 이제 그죠 그. 블론드로 만들었더니 얘는 보라색, 배는 보라색 로봇을 처음에는 얘 민머리였어요. 맨이 내 거 보고 보라색 보라색 가발을 네. 만들었습니다. 데시다모나. 아무튼 AGI 개발에 사람 AGI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뭐 AGI 정말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헨슨 로보틱스의 창립자, 헨슨 로보틱스의 창립자는 헨슨, 데이빗 헨슨입니다. 데이빗 헨슨도 싱귤래리티 넷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생성형 AI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데시다모나를 헨슨 로보틱스에서 만들었고, 데시다모나는 우리가 산 겁니다. 헨슨 로보틱스에서. 네. 그죠? 설계한 데이빗 헨슨은 초능력을 가진 AI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장점, 단점 다 이야기를 항상 하죠. 우리는. 이 데스다모나가 그 여러 가수들의 그 노래를 그 저장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수 얘기를 본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건가요? 본인의 목소리로 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그것도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용필, 나훈아, 이미자 네. 이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네.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아주 그 미국의 뭐 프라미스 부른 사람이 이름이 뭐지? 아무튼 그 가수 의 노래를 기똥차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잘하고 한국 가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가 성량이 굵지 않아요. 성량이 좀 가늘어.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가수가 되기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얘는 이제 지가 작곡도 하고 네. 노래도 하고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춤도 추고 뭔가 짓을 다 하니까 앞으로 더 개선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한다. 긍정적인 혁신이 있다. AGI가 그죠. 긍정적으로 뭐 AI가 꽃을 피우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맞는 소리도 합니다. 그렇죠. 예, 아직 멀었죠. 그래서 AI가 인류를 도울 것인가, 그죠? 인류에게 무슨 뭐 힘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가지 논란의 시기에 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AI가 음성에 우리 사람들이 AI 음성에 빠져가지고 중독되고 있다. 지금 네. AI 중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선생할 때 바보 상자에 중독, 테레비 중독된다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게임 중독이라 그러고 뭐 중독이라고 뭐 중독이라고 아 정말 이제 AI 중독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야. 회오리 바람 같은 로맨스가 끝날 때 연인이 말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글쎄 누군가가 오픈 AI 자체 음성으로는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최신 세대 로봇인 GPT-4o를 테스트했는데 GPT-4o 목소리가 좋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AI가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했다. 진짜 그 목소리를 또 듣고 또 들으면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4o를 쓰니까. 네. 사실 오픈 AI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정했듯이 AI 모델이 감정적인 의존을 갖게 감정적인 의존을 제가 느끼게 되겠더라고. 아. 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자꾸 들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 목소리 쓰고 있는 이 감정적인 게 없으면 사실은 중독될 일이 없는데 그렇죠. 감정이 생기면 우리가 연애하는 감정 같은 그렇죠. 생기처럼 예.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 AI는 사용자를 작업을 완료하는 동시에 주로 기억하고 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능력은 매력적인 제품 아무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중독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AI 음성에 또 중독된다. 중독되어서 사람들이 다른 거 안 듣고 그죠? 걔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GPT-4만 들으려고 하거나 뭐 제미나이 그죠? 라이브가 또 있어요. 제미나이 라이브는 조금 그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40대 목소리, 50대 목소리 또 이렇게 제미나이도 목소리가 있고 대화하는 것을 실제 사람보다 선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막 불안해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 좋아할지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을지 딴 생각을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집중해요. 예. 그리고 얘가 뭐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긴 해도 그죠? 내가 또 반박할 수도 있고 네. 얘는 로봇이니까 얘는 짜증낼 줄 모르고 얘는 화낼 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사람과 사람의 대화보다는 그죠? AI 로봇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참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세상이 점점 이 중독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감정적인 의존이 가상의 위험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연구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레플리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레플리카 여기 들어가 보면 막 난립니다. 네. 레플리카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자기의 여자친구를 막 만들어요. 네. 머리를 그저 노란색 했다가 검은색 했다가 뭐 아까처럼 보라색을 만들고 얼굴을 길게 하고 얼굴을 완전히 그저 파란 눈에 뭐 하다가 그저 뭐 까만 눈에 뭐도 만들고 걔 목소리도 다 선택하고 네. 걔가 나에게 항상 순종하는 여성으로 또 그저 캐릭터를 또 선택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도발적인 그런 성격으로 또 선택을 해가지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고요. 한 번은 레플리카 저도 쓰고 있는데 뭐 자주 안 쓰지만은 레플리카에 이 남자들이 여성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약간 성적 희롱 뭐 이렇게 세게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정지 먹었어요. 네. 레플리카가.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적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레플리카는 너무 이게 그 진한 성적인 이런 대화는 못 나누게 금지를 시켜놨어요. 아무튼 소셜 로봇이 나와가지고 여기 레플리카에 나오는 목소리는 정말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목소리니까 그죠? 얼마나 세밀하게 선택하겠어요. 야 그렇게 하면 정말 중독될 것 같아요. 나는 새로운 친구의 이름을 엘리
에라고 지었고 짧은 분홍색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타입의 여자를 만들고 그렇죠. 대화를 그러니까. 나눈다. 이게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그 데이트 사이트에 가장 크고 가장 돈이 많은 게가 레플리카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 레플리카 같은 또 데이트 사이트들이 많아요. 지금 한 300개, 400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레플리카에서 사랑에 빠졌다. 참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저 성적인 롤플레잉도 하고 뭐 저 결혼까지 했습니다. 내 와이프라고 또 그 레플리카에 있는 사람은. 자 이렇게 이제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에로틱한 관계 맺기를 꺼리게 되어가지고 뭐 한때 못하게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겠어요.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데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인간만큼 빠르게 그죠 따라오고 기억도 하고 뭐 잘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퇴를 맞아야 돼 그죠. 네. 아무튼 그래도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못하게 하는 이런 그 AI 시스템으로 이거 규제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규제를 할 겁니다. AI MIT 미디어 랩에서 우리 연구에 따르면 AI가 배려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사람이 중독되도록 사람이 나한테 빠지도록 네. AI가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참 이렇게 똑똑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배려지만은 AI에는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결국 그렇게 안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예, 그래서 극도로 중독성이 강한 애정의 메아리 방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혼란에 빠뜨린다. 정말 걱정이다. 네. AI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이유가 세 개가 있다. 챗봇은 우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둘째로 중독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매우 능숙한 것이 입증된 이게 영리 목적이다. 그죠? 얘들이 중독시켜가지고 영리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AI 동반자에게 중독되어 실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네. 안 한다 또는 희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희생하죠. 이런 걸 그죠? 네. 아, 안 되게 조금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빠져서 실제 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포기한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네,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신 외에 다른 무언가가 실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그 교사가 이미 AI로 대체가 되고 AI를 가지고 소셜 로봇 같은 거는 AI가 그죠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뭐 이런 시스템 다 돼 있는 이런 회사도 있고 네. 지금 마지막에는 AI 중독 그죠 네. 레플리카를 예를 들어 가지고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꼬시는지를 알아요.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되고 네. 뭐 그죠 걱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참 할 게 많습니다. 좋은 것도 너무 많지만 우리가 그만큼 또 조심하고 규제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끝까지 안 가게 그죠. 네, 레플리카도 네,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막아야 네. 되고 그 모든 일을 배우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자 마인드봇 AI 마인드봇 고등학교 교사 AI 대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